안녕하세요. 장난감 왕자입니다. 제 보온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어벤져스 어셈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액션 피규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 얍! 자! 자, 어셈블이라고 하는, 자,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자,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그 영화의 어벤져스랑 조금 다른데요. 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자,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면은 팔이 스윙하면서, 자, 이 방패를, 자, 날리는 포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헤즈리보에서 만들었고요. 마블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했네요. 그리고 아이언맨하고 자 호크아이도 있네요. 자, 옆에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요. 자, 안쪽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장난감의 도색을 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자, 앞에도 역시 다 뚫려져 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가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스윙 쉴드. 자, 쉴드를 해드릴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를 보니까요, 이 제품은 2014년도 3월에 만들었고요. 해즈보에서 만들었고 해즈보 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자,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스 크기만 알아볼까요? 박스 크기는요, 약 자 22.7cm. 옆에는요, 약 16.6cm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물을 꺼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물이라고 해봤자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뜨려면 고생하겠죠? 에이, 모르겠다. 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것도 뜯으려면은 저번 범블비처럼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버릴게요. 아이, 속 시원해. 자, 불과 몇 초 만에 끝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 모두가 풀 수 없는 실을 단번에 잘라서 끊었듯이 장난감도 끊었습니다. 왕!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자, 어벤져스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가 아주 포즈를 잡고서 멋있게 서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서네요. 아이구야. 이휴. 자, 손을 잡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생긴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인데요. 아주 근육질에다가 역동적인 포즈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션 피규어니까 얼마큼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머리는요, 통짜고요. 팔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즈도 가능하고 이런 포즈도 가능한데요, 이쪽 팔은 통짜네요. 허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작동 해보겠습니다. 자, 작동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이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주면요, 뒤로 젖혔다가 허리를
빼면요, 차, 앞으로 허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팔이 앞쪽으로 나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뒤로 갔다가 마치 직접 캐티 아메리카가 이걸 던진 듯한 느낌입니다. 아, 내 카메라.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걸 다 봤습니다. 캐티 아메리카의 자세한 모상을 볼까요? 이 캐티 아메리카 아주 잘생겼습니다. 자, 저 얼굴을 보시죠. 역시 항상 진지한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 나이가 많으니까 항상 좀 진지한 편이죠. 자, 여기는 절대 깨지지 않는 방패라는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자,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근육질 모습입니다. 여기 옆에 날개는 캡틴 아메리카의 마스코트와 같죠. 그리고 손에는 이제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웠습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의 그런 방패나 이런 모습들은 그런 미국 성조기를 따서 거기서 디자인의 모티브를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름도 캡틴 아메리카잖아요. 오로지 미국을 위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미국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곳도 많잖아요. 지구상에 물론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은 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흥행이 안 될까봐 처음에는 이름은 바꿔서 나왔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는 어벤져스가 흥행하면서 캡틴 아메리카로 이름을 나올 수 있었답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 저는 윈터 솔저를 엄청 재밌게 봤는데요. 자, 이것도 좋네요. 이쪽 팔도 움직일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쪽 팔도 이렇게 움직여서 포즈를 취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놓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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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는 이 모습이 제 마음에 드네요. 그럼 이 제품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약. 밑에부터 15.7cm. 자, 그럼 옆에는요, 약. 펼쳤을 때는 약. 15.4cm. 자, 안으로 당겼을 때는 약. 11.5cm입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3포인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바로 이런. 자, 간단한 조작으로 역동적인 액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은요, 이런 도색이 잘 까지게 되어 있는 이런 박스 포장이 단점이에요. 코가 까졌지 않습니까? 코가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캡틴 아메리카의 얼굴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디테일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소재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어벤져스를 좋아하시고 마블의 그런 히어로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자,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재밌는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캡틴 아메리카 장난감이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삐죽한 게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라든지 삐죽하기 때문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